데이아 한번 써볼게요. 데이아 데라슈베. 와 데미지 잘 나오네. 와 야 이거 야 이거 히트 상품인데? 뭐냐? 데라슈베 좋다 이거. 사이클 잘 돌아가고 문제 없네. 투딜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아 자체 딜은 솔직히 이전에 데이아 고점 뽑았을 때랑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투딜 체제 가가지고 데이아로 때리고 난 다음에 라이덴으로 끌어버려가지고 데미지 나오는 게 큰데요. 라이덴을 넣었으면 라이덴이 이 정도 딜이 안 나온단 말이야. 다른 어떤 파티에 라이덴을 넣어도 카즈아라거나 베넷 이런 애들이 다 함께 안 들어있으면 딜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슈브르즈랑 베넷이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라이덴 자체들이 나오는 게 너무 크다. 거기다가 라이덴 때문에 데이아 궁도 잘 굴러가고 이게 좀 히트 상품이네. 아니 저거 데이아 35,000 딜 뽑으려면 데카 향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일어나라. 바람을 타고 구로. 와 근데 이게 딜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게 개충격이다. 이게 데라슈베는 여기서 라이덴 딜까지 있잖아. 라슈베가 단점이 뭐냐면 과부와 트리거가 없어요. 번개 쪽에서 트리거가 없는 게 아니라 불 쪽에서 트리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는 번개 딜러 쪽보다는 불 딜러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데이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데이아 이 스킬로 트리거를 중간에 한 번씩 넣어줄 수 있어가지고 얘가 진짜 찰떡이야. 데이아가 들어가는 게 좋은 게 데이아 단점을 지금 라슈베가 다 커버해 줄 수 있어요. 얘들 만나면 좋아 죽는 거야. 데이아는 다국적 파티네. 다국적 파티 이나즈마, 혼타인, 몬드, 스메르 화합의 장이네. 그러니까 슈브르즈가 생김으로써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딜러 두 명이 사이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어. 요이미야 현타 올 때 라이덴 나와가지고 라이덴 딜하고 들어가면 또 요이미야 나와서 요이미야 딜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데이아도 비슷해요. 데이아도 보면은 얘가 이게 지속시간이 4초인데 재사용되기 시간이 18초잖아요. 그리고 지옥불 영광으로도 이게 재사용되기 시간 엄청 길단 말이야. 이거 깔아놓고 궁 쓴 다음에 대기하다가 라이덴 끌고 나서 사이클 굴리고 있으면 알아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거 원소통도 70인데 라이덴하고 같이 쓰면 원소통도 잘 차고. 개인적으로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가장 사이클 굴리기 좋고 편한 건 데이아예요. 데이아 이번에 슈브르즈 뽑을 거면 데이아 진짜 키울만 한 것 같아. 이게 슈브르즈 자체도 뭐 경직 저항이라던가 그런 옵션이 없잖아요. 데이아가 경직 저항도 있고 댐감도 있고 그리고 서필도 할 수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슈브르즈라거나 베넷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 커버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불트리거 역할도 제대로 하고. 사실 불트리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불트리거가 되면서 섭딜로 딜을 넣을 수 있다. 근데 그 딜도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어느 정도 딜도 나오면서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니까 슈브르즈랑 같이 쓰면서 라이덴 섭딜 용으로 채용을 하면 딜이 충분하다. 보스를 잡을 때도 딜이 충분하다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까 대충 굴려봤는데도 이거 충분히 쓸만해요. 더 깎으면 더 빨리 끝날 거야 아마. 세팅도 더 하면은 더 될 거고. 환인간한테 아주 좋은 친구겠는걸? 환인간한테 라이덴으로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라이덴 가져가신 분들이 환인간 찍기라거나 막 그런 휘두르는 거에 갑자기 사라져요. 왜냐면 베넷 장판을 깔아버리면 본인한테 불이 묻으니까 이게 증발이 터져버려가지고 라이덴한테 딜이 한꺼번에 팍 들어오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갑자기 삭제되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데이아를 데려가면 단점이 사라지는 거죠. 데이아 부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근데? 그냥 단순하게 과부하 파티 기준에서 쓸만하다 정도가 된 거지 부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근데 그거죠. 결국 데이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데이아를 완벽하게 좀 쓸 곳이 생겼다라는 게 좋은 거지. 사실 데이아가 여기저기 좀 뭐랄까 애매했잖아요. 데이아가 되게 애매했단 말이에요. 린이랑 같이 쓸 때도 데이아 쓴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얘를 린이랑 쓰기에도 뭔가 되게 애매한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물론 경직 저항이라거나 그런 면 때문에 데이아 채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딜적인 면을 봤을 때 그냥 린이가 딜이 너무 세가지고 경직 저항이 딱히 필요 없는 순간이 너무 많았거든. 그리고 데이아 메인 딜로 썼을 때 데이아, 카즈아, 뭐 향릉, 베넷, 데이아, 카즈아, 뭐 케이아, 베넷 이렇게 썼을 때도 향릉을 썼을 때도 뭐 원소 충전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던가. 그리고 데이아 자체가 솔직히 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메인 딜로 쓰기에는 뭔가 되게 애매한 면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사이클도 그렇고 딜 메커니즘도 그렇고. 얘가 서브 딜로 빠지고 불 트리거 역할로 빠진다면 그게 달라져요. 메인 딜을 안 하니까. 왜냐면 얘 자체의 딜이 비어도 슈브르즈
베넷이랑 껴있는 라이덴이랑 같이 써버리면 라이덴이 딜 메꿔주고 그리고 라이덴이 원충도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데이아가 드디어 취직처를 찾았다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완벽하게 데이아의 장점을 쓸만한 파티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완벽하게 데이아의 장점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파티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나마 좀 완벽하게 맞는 것 같아.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전부 다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라이덴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슈브르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왜냐면 불트리거 역할도 진짜 쓸데가 없는데 사실 슈브르즈가 있어가지고 불트리거 역할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말로 얘 불트리거 진짜 개구려요. 얘 이 스킬 쓰는 거 보면 이 스킬 위치가 맞는 게 높아가지고 원액도 안 터져요. 원액이 안 터져가지고 그때 한창 말 많았어. 이거 설계 잘못됐다고. 백날 원마 세팅해봤자 이 트리거로 원액이 안 터지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냐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게 불트리거도 쓸데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경감 같은 경우도 솔직히 누가 씁니까? 경직저항이랑 경감이 있으면 뭐해. 그냥 쉴드 한번 쓰면 해결이 되는데 그치. 심지어 바라파티에서는 토마를 쓰지 데이아를 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옵션 자체가 다 애매한 거예요. 경감도 애매하고 뭐 경직저항도 애매하고 트리거용으로도 애매하고 심지어 딜도 애매하고 다 고만고만하고 애매했는데 이게 슈브르즈랑 라이덴 베넷 이 파티에 들어가 버리니까 섭딜용으로도 되고 불트리거용으로도 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경감이라던가 경직저항도 도움이 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옵션 자체가 되게 애매한데 마치 필요한 파츠 마냥 딱 맞아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그리고 슈브르즈가 만약에 없었으면 라이덴, 데이아, 베넷, 향릉 뭐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그렇게 안 쓰죠. 차라리 데이아 넣느니 거기다가 카자라던가 뭐 사라던가 그런 애들 넣어가지고 딜 훨씬 펌핑 시키는 게 섭딜용으로 쓰는 것보다 라이덴을 자체 딜을 올리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잖아요. 근데 굳이 사라가 없더라도 슈브르즈랑 베넷이랑 같이 가면 라이덴이 딜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라이덴 딜도 어느 정도 나오고 데이아 섭딜로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데이아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파티보다 좋냐는 아니에요. 그건 좀 알아야 돼. 데이아 취직처를 찾았다 그 느낌이지 데이아를 쓰므로써 가져갈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거기에서 딜도 충분히 나오니까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이 캐릭터가 되게 애매하게 쓰였으니까. 아무튼 뭐 데이아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저도 데이아가 손이 잘 안 갔는데 이번에 써보니까 괜찮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군데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스 상대한테는 쓸만한 것 같아. 슈브르즈랑 같이 써가지고 데이아 쓰면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아 좋아하던 사람들한테 데이아 상시로 간다는 말은 진짜 충격적이었을걸요? 나도 그때 듣고서 되게 충격적이었으니까. 데이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슈브르즈 나오고 만족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데이아 자체적인 문제가 고쳐진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파티라는 틀이 생긴 거긴 하니까.